진짜 우리 작업하는 거 지금 맨 서폴질 아니면 서페에서 보이고 스킬하는 거. 전 왜냐하면 조용을 다 집에서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처음 할 때도 그나마 좀 속 편한 것 같아요. 그냥 다 갈아버리면 되니까. 다 갈아버려. 나 거친 사포로 턱박 칠 때가 재밌긴 해요. 네. 제일 짜증나는 게 그러니까, 고운 사포로 이제 막 땜빵들 잡아갈 때가. 네, 맞아요. 재밌는데. 왜냐면 쟤 잡힌 건가? 이러면서. 네, 그러니까. 모르겠어요. 알고 색깔 딱 올렸는데 땜빵이 한두 개 딱 보이면 밀고 다시 또 가야 하니까. 그쵸. 그러니까 아, 이게 있었네 이러면서 안 보였는데 이러고. 그러니까. 다른 분들 작업하실 때 러프하게 그냥 형태만 잡는 거. 네. 그런 게 귀찮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. 저 진짜 사포질하기 싫을 때는 최대한 어떻게 막 감추고 가리고 막 그러는데. 네. 근데 진짜 제대로 드러난 녀석이다 그럼 그런 거 작업할 때 진짜 사람 성질이.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. 약간 지쳐요. 욕 나온다니까 막 작업하면서. 이게 확실히 체액이니까 좀 덜한 것 같아요. 그쵸, 아 제발 네. 이러면서 하자 이러면서 내가 잘할게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일이 되면 아우씨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내 새끼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거다 그러면 그쵸 야 똑바로 하자 이러면서 네. 그 애정이 사라져버리니까 그쵸 애정이라는 게 일단은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내 새끼는 그래도 애정이라도 있는데 그러니까 힘들어도 견디잖아요 그러니까. 그쵸 이러면서 곧하면 내가 너 가지고 네. 논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남의 새끼는 정도 안 가는 녀석이 더럽게 안 된다 이러면 진짜 작업하기 싫으니까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그림 그릴 때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약간